안녕하세요. K-워터 부산 울산 경남 지역협력단의 김호영 차장입니다. 저희 부서는 직원들이 7개 지자체에 흩어져서 근무하다 보니까 모이기가 쉽지가 않고 매년 찾아오는 봄에 벚꽃이 너무 아름답게 피어서 이 벚꽃을 직원들과 함께 또 커피를 마시면서 즐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울경 지역협력단은 현재 7개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지방상수도의 누수를 저감하고 블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3개 지방자치단체의 수돗물 수질 개선을 위한 스마트 워터 매니저먼트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공인 먹는 물 수질 검사기관인 수질검사센터도 같이 운영하고 있어 수돗물에 대한 수량, 수질, 수압 관리에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유술 성과 초과 달성과 더불어 추가로 사후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올해 종료 예정인 남해군 현대화 사업은 유술 85%를 상회하여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화 사업 사후 성과 관리도 지자체와 협의하여 저희가 보여준 성과와 기술력을 통해서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저희 부서는 수평적 조직 문화가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합니다. 저희 부서 본 사무실은 창원에 위치했지만 현대화 사업소가 별도로 7개 지자체에 흩어져 있습니다. 얼핏 보면 조직 문화의 단점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희 부서는 오히려 자주 연락할 수 있는 소통 플랫폼을 많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행복데이처럼 젊고 생동감 넘치는 조직으로 거듭났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벚꽃도 폈는데 이렇게 날씨도 좋고 직원들이랑 같이 커피 마시니까 너무 좋네요. 기분도 달달하고 맛도 달달하고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커피 잘 마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마셨습니다. 행복의 유수율을 제고하는